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월의 첫 시작이자 일요일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분들과 뜻깊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랜저의 대항마로 도전을 해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기아의 K8 소식인데요. 내일이죠. 5월 2일부터 K8의 2023년형 연식 변경 모델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계약 및 개출 관련 전산 오픈 역시 22년 5월 2일 월요일인데요. 현재까지 미출고 고객 관련하여 대상은 4월 29일 금요일 마감 기준 요청분 하나여 판매 코드 일괄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일 5월 2일 월요일 아침 23년형 판매 코드 일괄 변경을 진행하며 요청 일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K8의 하이브리드 22년형 프리미엄 옵션의 기본화에 따른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 현순위와 틀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23년형 노블레스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옵션 때문인 듯 싶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하실 겁니다. 여기 하이브리드 가격표 인상분을 보면 23년형 노블레스가 4,135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차이가 130만 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별 소비세 3.5% 적용하지 않고 5% 기준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인 4,005만 원에 플러스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뭔 130만 원이나 가격 인상이야 하실 겁니다. 비고란에 보면 노블레스 이상의 파워 트렁크, 후석 참글라스,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가 적혀 있죠. 바로 이 옵션들이 기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옵션들은 2022년형 가격표에서 살펴보면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야 들어가는 옵션들이죠. 물론 프리미엄 옵션 자체를 선택하려면 선행 조건으로 컴포트 옵션 적용 시 가능했었습니다. 이걸 23년형 K의 노블레스 이상에서 기본으로 넣어주는 조건이죠. 프리미엄 옵션가 70만 원이었고 선행 옵션 컴포트 옵션이 70만 원이었기에 얼핏 봐서는 140만 원을 주고 선택해야 가능했던 옵션들을 130만 원 인상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 혹할 수 있겠지만 가격표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컴포트 옵션은 별도로 70만 원 주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가솔린 옵션 가격 변경표를 보면 프리미엄 옵션표 비고란에 단독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컴포트 옵션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70만 원 프리미엄 옵션 넣어주고 130만 원 인상이니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노블레스에서는 60만 원 인상된 가격이라고 봐야 하겠죠. 물론 가격 인상은 원자재 앤 배터리 가격 인상이라고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은 불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 역시 130만 원 인상이며 22년 프리미엄 옵션에 노블레스 프리미엄 옵션보다 추가로 있었던 스웨이드 내장재, 헤드라이닝, 필라 트림은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정말 이것마저도 없는 노블레스 라이트는 40만 원 인상된 가격입니다. 순전히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처럼 K8 LPG 모델은 공이 모두 40만 원 인상입니다. 그럼 가솔린 모델인 2.5, 3.5 모델의 경우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는 40만 원, 노블레스는 65만 원, 시그니처는 65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130만 원 인상인데 가솔린은 왜 절반만 인상인가요? 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는 노블레스 이상 70만 원짜리 프리미엄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간 것이고 가솔린의 경우는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프리미엄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컴포트 옵션이 선행 조건이었지만 단독 선택이 가능해졌고 가격도 70만 원에서 20만 원 인하된 50만 원으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네요. 가솔린 HUD팩 플러스 스마트 커넥트는 22년형에서 160만 원이었지만 165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공통 상품성 개선으로 오버헤드 콘솔 램프 스위치 조명과 USB 충전 포트가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변경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 휘드, 즉 밝기가 개선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에서는 노블레스 이상에서 파워 트렁크, 후석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되었으며, 시그니처 트림은 스웨이드 내장재, 헤드라이닝, 필라 트림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5 가솔린 역시 2.5 가솔린과 동일한 가격 인상 폭인데요. 단, 사륜 선택 시도 가격 인상은 6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표만 보면 차량 가격 65만 원 인상에 사륜도 65만 원 인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 가격을 보니 다행히 220만 원 사륜 옵션가는 2022년형 그대로이네요. 다만 K의 3.5 가솔린 플래티넘은 사륜이 기본이었기에 토탈 인상 가격은 40만 원 인상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끝으로 K8 22년형에서 운영되었던 마이너스 옵션인 후방조차 충돌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조차 보조 미선택은 미운영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4월 29일 요청분한 생산 대응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아에서 최근 5월부터 반도체 부품 수급난이 점진적 해소가 될 것이라 하였는데 정말 마이너스 옵션부터 미운영되게 되었네요. 오늘은 기아의 준대형 세단인 K8의 23년형 연식 변경 모델의 가격 인상과 옵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말 그랜저 풀체인지를 앞둔 시점이라 연식 변경의 가격 인상 폭이 기다리는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이후 판매량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하느냐, 아님 좀더 대기를 하고 그랜저 풀체인지를 보고 결정할지를 벌써부터 고민하게 되실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